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이번에 저기 워머신 마크 1이 도착을 했습니다. 얼마나 감쪽같이 고쳐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보내드린 누에 고치 그대로 왔네요. 과연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 총알이 이게 지금 여기 뭐 총알 탄피가 있네요. 이거는 그 우리 아이언데디님이라고 그 커스텀 하시는 분이 직접 만든 총알이신데 네, 이걸 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센스 있으시네. 붕대를 해주셨어요. 아 이게 뭐 잘 붙어있으라고 붕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름의 설정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붕대를 살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어봅니다. 환자가 저기 붕대에 저기 풀듯이 살살 잘 나왔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파리 맞죠? 여기랑 여기랑 철심을 박은 건데 철심을 박으면 사실은 이 가동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 가동이 사실 안 돼야 되는데 이 가동이 돼요. 이 가동이 된다라는 건 안 붙이신 건가? 분명히 붙었는데 돌아가네요 여기가. 그리고 여기도 가동이 일단은 여기 일단 여기가 다 됩니다. 그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제 그 황동선 그걸 얹는데 넣으면은 조금 더 길면은 이제 위에 관절을 못 쓰고 또 아래로 길면은 아래 관절을 못 쓴다고 해요. 그래서 되게 좀 짧게 넣어서 조금 불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 정도면 뭐 완벽한데요.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네.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떨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란히 됐을 때 자, 떨어지지 않습니다. 네. 이 정도면 뭐 거의 99% 복원이 됐다고 봐야 됐네요. 제가 복원 과정을 좀 영상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 영상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복원해주신 우리 아이언데디님 네, 감사합니다. 예. 소갈이 많이 했습니다. 정말 힘들었어요. 하필이면은 12인치 중에는 최고가 피규어를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단순히 그냥 스태츄 느낌처럼 관절을 붙여버린 게 아니고 관절도 다 살려주면서 네, 또 복원을 해주셨습니다. 더 이상은 이제 안 움직일게요, 여러분들. 아우, 불안해가지고. 무게중심을 꽉 잡아줘야 돼. 이제 넘어지면 뭐. 아, 나 진짜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전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무서워. 이렇게.
맨 위에다가 전신을 했고요. 세상에는 금손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거 탄피 여기다가 어? 아 정말 원래 아래에서는 보일 수 없지만 위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. 쏴서 이렇게 탄피까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까지 한번 줘봤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